지난해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최종 감형됐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대법원이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심신미약이 잔혹한 범행의 책임을 줄일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대상을 구별하고 추격한 점으로 미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안인득의 항소로 이어진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주변 사람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 관계 망상이 범행 동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정신,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이 맞지만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는 안인득을 사형에 처하는 건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결국 안인득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1심 판결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